과거에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세 명. 이게 훈련일까요? 당신 누구야? 어디까지 들었니?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들어와야겠습니다. 잠재 기력 자판. 믿을 말로 충능력 자판. 내놔. 그건 맞구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구리 어딘데? 학교. 남조선에만 초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확인하자. 희주야!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CCTV.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나? 김두식. 그놈 때문이야. 지난주에 이어 드디어 무빙 16, 17화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5화에선 같은 학교의 초능력자의 2세들이 모여있다는 걸 알게 된 미연과 주원이 정원고로 찾아가고 북한의 초능력자 정준하의 휴대폰에서 기억을 읽은 개도가 아이들을 지키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정원고의 누군가가 북한의 김덕윤과 내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고편을 다시 살펴보면 주원과 미연 그리고 담임선생님인 일환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미연과 주원이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선생님 일환과 주원의 만남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3화 강릉 무장공비 침수사건 작전 중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아 살려준 군인이 바로 일환이었는데 주원은 일환을 전혀 모르고 의심하는 눈치죠. 아마도 그 사건 이후 일환이 정원고에서 아이들을 테스트하게 된 이후 그는 어떻게 군인의 신분에서 국정원의 요원으로 오게 되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다시 살펴보면 버스에서 준하가 궤도를 유심히 보다가 하늘에서 체육관에 들어가는 봉석과 희수를 보는 장면으로 바뀌는데 아마도 이후에 그의 기억을 확인한 궤도가 봉석과 희수를 도와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미연에게 한 여자가 그녀에게 어디까지 들었냐라고 묻는데 어디까지 들었니? 이 여자는 아마도 청소부 아줌마가 아닐까 의심되며 미연은 북한군이 NTDP 국가재능 육성사업 파일을 노리고 그 파일과 관련자들을 전부 처리할 거란 얘기까지 듣게 되죠. 아마도 미연이 NTDP의 존재를 안 이상 미연과 주원 그리고 재만도 그 파일을 얻기 위해 혈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로는 북한 대 남한 초능력자들의 갈등 구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잠재기력자 파일. 믿을 말로 초능력자. 그리고 북한의 초능력자들은 학교로 들어오고 NTDP의 파일과 초능력자의 명단을 원하는데 아마도 그들은 남한의 초능력자들을 모두 말살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고편을 살펴보면 북한에서 온 능력자들과 정원고 학생들 그리고 주원과 미연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북한에서 온 능력자들도 제만의 능력과 같은 괴력과 스피드, 두식과 같은 비행 그리고 주원의 재생 능력과 미연의 오감 능력을 가진 북한의 초능력자들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북한 보위부 소속 김덕윤 역을 맡은 박기순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이 대사로 유추해봤을 때 북한의 김덕윤과 남한의 김두식 사이에 무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9화와 12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식이 북한에서 했던 작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며 두식에게 내려준 민용준 차장의 작전이 무엇이었는지 두식이 잠적했던 이유와 다시 돌아와 잡힌 후의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식이 봉평, 나주, 진천 3명과 국정원 등에 잡힌 뒤 사라졌는데 아마도 이번 북한 관련 사건 이후 그 떡밥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웹툰으로 정주행을 완료해 결말과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강풀 작가가 말했듯 웹툰에는 녹이지 못한 서사와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무빙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풀 작가의 완벽한 각본도 있었지만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극중 정말 모든 배우들이 찰떡 캐스팅이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배역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일주일에 두 편이나 공개되는 무빙이지만 진짜 매주 기다리는 게 힘들 정도로 너무 재밌는데
20부작으로 구성된 무빙은 오늘 기준으로 결말까지 5화 남았으며 무빙 시즌1이 끝나고 과연 강풀 작가의 무빙 차기작 브릿지처럼 무빙 시즌2가 나올지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풀 작가는 한 뉴스 인터뷰에서 원작과 다른 결말을 그렸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을 듣고 궁금증이 생겨 과연 후반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주 수요일 무빙의 공개를 기다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 과거에 서로 알던 부모들의 아이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세 명. 이게 우연일까요? 당신 누구야? 어디까지 들었니? 관련자들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들어와야겠습니다. 잠재기 력자판 미국 말로 초능력자 매너. 너 맞구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가구리 어딘데? 학교. 남조선에만 초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야. 확인하자. 희주야!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나? 김두식, 그놈 때문이야.